제가 맡은 이두신이라는 인물은요, 일단 이네 분과는 가족이 아니고요.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스펙을 가진 방송가의 인기 훈남 엄친아 아나운서입니다. 하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아니라 어렸을 때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, 그런 애정 결핍을 가지게 되는 친구인데요. 그래서 이 마리와 정반대로 저와 살아온 마리와 엮이게 되면서 알수 없는 호감을 가지고 점점 사랑에 빠지게 되는 인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이 착하지 않은 여자들에서 1호를 맡은 송재림입니다. 일단 직업상으로는 검도사범인데요. 검도사범으로서의 그 강직함을 갖고 있으면서 29살 청년의 그 뜨겁지만 무른 그런 감성 역시 함께 갖고 있어요. 그리고 정마리 씨를 이렇게 만나면서 우리 이러한저러한 사건이 일어나면서의 그런 저런 심경 변화도 많이 표현될 것 같습니다. 발음과 발성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신경을 썼는데요.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좀 중점을 뒀었던 건 목소리입니다. 아시다시피 제가 살짝 중저음에 좀 허스키하거든요. 그래서 아나운서로서 방송을 할 때는 좀 듣기 좋은 달달한 목소리로 좀 하고 싶어서 한약의 힘을 좀 빌렸었죠. 그래서 한약을 한두 첩을 지어 먹고 있습니다, 지금. 5단 정도까지 가려면 진짜 10년 이상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에 반해서 저는 얼마 전에 5급을 합격을 했고요. 검도라는 게 정말 매력적인 스포츠이더라고요. 저도 이 드라마를 통해서 검도를 처음 해봤는데, 근데 그게 전통적으로는 기검체 일체라고 해가지고 기와 검과 몸이 일체가 된다 해서 속옷을 아예 안 입는데, 저는 내일은 입습니다. 네. 네. 다들 입을 거예요.